그럼 현금과 디지털 화폐의 차이가 무엇인지 한번 그림을 보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예, 여기 보면 현금은 익명성이 있죠.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제가 돈을 이렇게 드려도 누가 줬는지 데이터가 안 남아요. 이게 최대의 장점이자 단점이죠. 옛날에 뭐 사과박스 비타민에다가 5만 원짜리 넣어서 전달하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, 그죠? 지하경제. 지하경제, 맞아요. 근데 이제 디지털 화폐는 데이터가 남아요. 그러니까 제가 핸드폰에서 핸드폰으로 보낸다 그러면 누가 언제 보냈는지 그게 다 컴퓨터 속에 남게 되겠죠. 그다음에 이자 지금 현금 많이 갖고 있어서 이자 받아보신 분 있으세요? 요즘에는 너무 이율이 낮아가지고 맡기는 일만 못한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이자 지급을 안 하는데 이 디지털 화폐는 이제 설계 이슈인데 예를 들어서 이자를 안 받게 할 수도 있고 이자를 줄 수도 있어요. 네, 이자를 줄 수도 있는데 그게 플러스 이자인지 마이너스 이자인지 그것도 골라서 선택할 수 있게 됐거든요. 마이너스 이자요? 네, 마이너스. 돈을 주고 맡겨야 돼요, 그러면? 그러니까 이제 무슨 소리냐면 내가 돈을 갖고 있으면 매달 1%씩 깎여 나가는 거야. 왜요? 왜요? 왜냐면 돈을 빨리 쓰게끔. 그래서 소비가 일어나고 경기가 일어나도록 되는 거죠. 아, 이게 현금이 짱이야, 이래서. 꼭 쥐고 있어야 돼, 아무도 안 가져가게. 그러니까. 그래서 이제 돈을 갖고 있으면 손해가 되게끔 함으로써 경제를 더 돌리겠다. 이렇게 디자인할 수도 있는 거죠.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디지털 화폐의 특징은 프로그램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. 그다음에 이 직거래라고 하는 것은 현금은 중앙은행이 발행을 했잖아요. 그래서 계좌 이체도 하고 뭐 신용카드 쓰고 이런 것들은 모두 은행을 거쳐가잖아요. 근데 디지털 화폐는 이 발행 주체가 컴퓨터가 되는 거고 은행 계좌가 없이 여러분의 핸드폰만 있으면 바로 계좌를 만들어서 전 세계 누구한테나 24시간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죠. 이게 바로 디지털 화폐의 큰 장점이 되는 거죠. 그러면 저희가 사용하는 5만 원 지폐도 사실은 이 5만 원이 제 계좌에 있으면 숫자로만 있는 거잖아요. 예, 예. 그럼 그것도 제가 얼핏 생각하기엔 디지털인 것 같은데 예. 다른 게 단지 국가가 뒤에 있느냐 없느냐 딱 그 차이만 있는 건가요? 그렇죠. 그러니까 그 전에 조금 더 역사를 살펴보면 네. 우리가 이제 핸드폰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핸드폰에다가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신용카드를 여기다 집어넣고 또 은행 계좌번호하고 비밀번호 집어넣고 이러면 이 핸드폰만 있으면 상점에 가서 우리가 보통 결제를 하잖아요. 네. 네, 그게 이제 뭐 삼성페이, 또 네이버페이, 카카오페이 뭐 여러 가지 간편결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네. 네,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죠. 네. 근데 이제 그런 페이들은 중앙 시스템이 있는 거죠. 은행이 있어야지만 그 거래가 가능하게 되죠. 근데 디지털 화폐는 은행 없어도 컴퓨터에 의해서 자동으로 거래가 가능한 그런 페이가 되는 거죠. 그래서 그것이 크게 차이가 나는 거죠. 은행 인증번호 안 치고 그냥 바로 보내는 거네요. 그렇죠. 예. 은행도 필요 없는 거죠. 은행 계좌랑 연동이 없으니까. 연동이 없는 거야. 지금 비트코인 지금 있는 것도 약간 디지털 화폐 같은 거잖아요. 맞아요. 2009년 그 비트코인이라는 그러한 디지털 화폐가 나왔는데요. 요즘 가상화폐 과열 논란이 끓이지 않고 있는데요. 가상화폐의 투자 열기가 대단히 뜨겁습니다. 직장인 10명 가운데 3명 이상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 급등세를 보이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들썩거리고 있습니다. 정체불명에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컴퓨터에 의해서만 사용되는 그런 화폐가 나왔는데 그게 보면 숫자로 쭉 한 20자, 40자 된 거를 많은 사람들이 막 점점 쓰이게 되고 뭐 천만 원, 2천만 원 주고 사고 판단 말이에요. 네. 그 이해가 되세요? 이해가 안 가. 근데 저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비트코인 막 난리 나고 그랬어도 이게 그게 값어치가 있나? 이거 완전히
망하는 거 아니야? 이 생각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야. 그때 2009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세계 금융 위기가 났었잖아요. 돈을 막 풀어서 자산 가격을 올렸는데 자산 가격이 내려가면서 한꺼번에 은행도 막 망하게 생기고 막 이런 일이 바로 금융위기거든요. 그런데 정부를 보니까 세금으로 금융기관들을 살렸잖아요. 그러면서 금융기관의 그 CEO들은 보너스를 뭐 몇백억씩 받아가고 그러니까 이제 열이 받아서 월가에서 막 데모가 일어난 거야. 그런 시기에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게 나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비트코인은 컴퓨터로 언제까지 얼마나 발행되는지 프로그램이 이미 다 돼 있는 거예요. 근데 이제 비트코인에서 사용하는 그런 기술 이름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이름인데 네, 그 블록체인은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5만 원을 보냈다 하면 그 거래 정보를 모든 컴퓨터에다가 다 복사해서 두는 거야. 그러면 이제 해커가 만약에 그 한 컴퓨터에 가서 뭐 5만 원이나 50만 원을 보냈다. 이렇게 해킹을 한데 다른 컴퓨터도 다 5만 원 갔다고 하는 거래 장부가 다 있잖아요. 그러니까 서로 컴퓨터는 자동으로 검증하게 되니까 누구도 위변조를 못하게 만든 거죠. 시스템적으로. 모든 컴퓨터와 연동돼 있고 계속해서 그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? 그렇죠. 그리고 서로 합의에 의해서 계속 장부를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쉽게 위변조하기 어렵게 된 거죠.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차라리 내가 정부를 믿느니 컴퓨터를 믿겠다. 이래가지고 이제 비트코인이 사람들의 신뢰를 얻게 된 거죠.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전 세계로 퍼지게 된 거죠.